설교 오지만 설교할 때마다 사실 두렵고 떨리고 긴장도 됩니다. 근데 어떤 설교는 막 하고 싶은 설교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정말 막 하고 싶은 설교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우들에게 빨리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중간에 그만 다 망쳐버리게 되는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알려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집 종들에게 그돌 항아리, 손발을 씻는 정결 결례를 행하는 그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그리고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최상품의 포도주가 된 거죠. 이 기적이 예수님이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인데, 이 기적을 요한복음은 표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징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해주는 사건이다. 이런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의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런 뜻에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난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고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스스로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된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된 거잖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또는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은 분이 있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가 사함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저 속죄만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되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이건 역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사람, 사랑만 하는 사람 되게 만드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나면 그의 삶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인생이 됩니다. 옥스퍼드 대학 그 수업, 신학 수업 과정에 시험 보는 날 질문이 하나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기적이 종교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그게 질문이었어요. 시험 문제. 신학생들이 열심히 그 풀이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은 전혀 답안을 쓰지 않고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시험 감독하는 교수님이 정말 속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험 끝날 때가 다 되어서 여전히 한 줄도 쓰지 않으니까 한 줄이라도 쓰라고 그렇게 권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빵점이니까 한 줄이라도 쓰면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눈을 뜨고 받지 못해서 펜을 들고 한줄 답을 썼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기가 막힌 답을 썼어요. 유명한 낭만파시인 바이런입니다. 그 바이런의 대답이 정말 정답이에요. 물이 자기의 주인인 예수를 보고 얼굴이 붉어진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표시가 나잖아요. 우리가 진짜 나의 생명,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립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영록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Make Music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책 속에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하영록 목사님의 부친이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6.25 전쟁 때, 10대 때 학도병으로 지원을 해서 참전했고, 그리고 13년 동안이나 부산 나환자촌에서 거기서 나환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미국에 이민을 가셔서 정말 막의를 해가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또 공부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영록 목사님 말씀에 들어보니까 그 어릴 때그 식사 시간이 그렇게 힘들었대요. 아버님이 그런 험한 세월을 사셔서 그런지 굉장히 엄격하시고,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실 때가 많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온 가족들이 다 긴장을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님에 대해서 듣고 보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못 받고 자라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내가 두 분이셨어요. 그런 가정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도 마음에 상처가 많으셨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상처가 물려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어릴 때 그렇게 무서웠던 식사 시간,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그때의 그 기억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식사하면서 상대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법을 배웠고, 무슨 말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배웠다.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 울어야 할 때와 웃어야 할 때, 사랑해야 할 때와 훈련해야 할 때를 배웠던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내 마음의 큰 상처도 다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정말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도 마치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난감한 상황만 경험되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목사님, 지금 제 심정은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면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 아니시고 손님으로만 계신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칫집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다고 항상 그런 기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어머니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때는 도대체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이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가 지금 이 집에서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손님이셨으니까. 어머니, 저는 이 집의 손님이잖아요. 이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어머니.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시고 손님이시면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계시지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시간 한 시간을 써도 다 결제를 맞잖아요. 직장에서 돈 하나를 써도 다 결제를 맡아야 쓸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쓰든 돈을 쓰든 항상 우리에게는 결제해주는 주인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주님이 쓰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예요. 만약에 우리가 시간도 내 마음대로, 돈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쓰고 있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아주 귀중한 분이긴 하지만 손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 그렇더라도 우리 주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강제로라도 역사를 해 주셔야 맞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정말. 그렇지만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주님의 마음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처음 배운 초보자가 차를 운전해 가다가 아주 복잡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자기 실력으로는 주차가 안 되는 겁니다. 뒤에 차들은 쫙 밀려서 빵빵거리기만 하지. 그때 이 사람이 그냥 울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한다고 도와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죠? 브레이크를 잡고 운전대에서 내려와야, 그래야 그 차를 잘 주차해 줄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꽉 붙잡고 소리소리 지르고 아무리 울고 밤을 새며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주인 되셔야 비로소 우리 인생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랬습니다. 물을 떠온 일꾼들은 순종해 봤거든요. 실제로 자기들이 순종했거든요, 그동안.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아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우리도 예수님을 진짜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보면
세상 사람 다 예수님을 부정해도 여러분은 알아요. 물이 변하는 기적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주일에 젊은이 교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네, 여호수아 대표인 원지연 자매가 간증을 했어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여호수아 대표로 콜링 받았을 때 부끄럽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택하실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공동체에서는 윗또래이고 2년간 기획위원도 경험했으니 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편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1년을 돌아볼 때 사실 저는 하나님의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일하시기 위하여 매번 저를 설득하셔야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해봤는데 그건 안 될 거예요. 아,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저의 얕은 지식과 경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교만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대표 자리로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젊은이 교회를 세워내라는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 매번 하나님을 외면하는 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교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를 향해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저를 위해 기꺼이 비효율적인 선택을 감내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원지연 자매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해 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와 기적이 계속 경험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미 내 안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믿음에서부터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로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반드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렇게 종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종들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정말 주인의 자리에 계시다고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제서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나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님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순종은요, 절대로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건 은혜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러면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가나 혼인 잔치집의 기적의 전반부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걸 축하합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그 집의 종 하인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철드니 무덤 앞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살고 난 다음에 가서야, 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의 삶을 내가 살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진짜 그렇게 살아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1년만이라도, 1년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니까, 1년만이라도 한번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고백을 하시게 돼요. 우리가 시작할 순종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바라보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돈만 바라보고, 날마다 세상 성공만 바라보고, 날마다 뭘 먹을까, 어디가 재미있을까, 이렇게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을 사니까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이제는 진짜 그렇게 살아봐야 돼요. 1년만 해보시라니까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자체가 물이 포도주가 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올해 예수 동행교회 2주년 감사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한 성도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간증을 하면서 간증 요청을 받고 마음에 굉장히 갈등이 생기더래요. 작년에는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고, 근데 그암 때문에 오히려 어머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런 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간증할 게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극적인 사건이 없어요. 야, 간증은 하라고 그러는데 올해는 간증할 게 없다.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었는데, 기도 중에 깨달아지는 게 있더래요. 그런 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도 간증이지만, 그런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간증이잖아. 더큰 은혜잖아. 그 깨달아지더래요. 어머님이 암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이것도 간증이지만, 그 부모님이 이제는 늘 일상처럼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거, 이건 더큰 은혜잖아. 이 사실이 확 깨달아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랬던 게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졌는지. 아, 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아니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구원받는 게 그게 그렇게 꼭 좋은 거냐? 아, 지금 늘 부모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는 것은 더큰 은혜가 아니냐? 그 깨달았다고. 이분이 학교 교사신데, 요즘에 새로 되시는 교사들은 참 난감하더랍니다. 20, 30대 아주 젊은 세대 교사들이 어느 날 회의 시간에 교사라고 학생들을 다 사랑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도 한 명의 직장일 뿐이지요. 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동의하는 교사들이 많더래요. 이번에 새로 간 학교도 바로 앞에 있는 책상에 계신 선생님이, 교사가 직업 윤리만 지키면 되지, 굳이 학생을 사랑해야 할까요? 저는 세상에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자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같은 사람이 오히려 다른 교사들에게 불편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게 너무 난감하더라.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많은데,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그런 어려움을 일기에 이렇게 털어놓으면, 그 나눔방 지체들이 아주 벌떼같이 댓글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주님이 제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고비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는 주님이 저의 간증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최근에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기 시작하신 지 40일 되신 목사님이 소감을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조금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깰 때부터 잠잘 때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고 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점점 믿어진다. 동행일기 쓰기 전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었지만 말과 행동은 내 마음대로였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서 말과 행동이 자제된다. 아내와의 싸움이 거의 사라졌다. 특히 차만 함께 타고 가면 늘 싸웠는데 동행일기 쓰면서부터 싸우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19금 성인 만화 보았는데 안본 지가 한 달이 넘었다. 지금은 보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다. 가장 끊기 힘들 정도로 시간 낭비가 심했던 인터넷 뉴스, 유튜브 보기가 또 댓글 달기가 이제는 끊어졌다. 동행일기 쓰기 전에도 노력은 해보았지만 되다 안 되다 반복이었다. 그러나 일기를 쓰고 나누니 반복되는 죄를 다시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 않게 되었다. 아내와 딸을 전보다 더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있다. 집안이 평화롭고 화목하다. 아내의 잔소리를 오래 참게 되고 아내의 잔소리가 내게 필요함을 느낀다. 아내가 집에서 내가 하는 모습을 장모님께 이야기하니까 장모님이 우셨다고 했다. 집안의 웃음도 회복되었다. 예수 동행일기를 만난 2021년은 내 신앙의 분기점이다. 여러분, 이제는 진짜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한번 순종의 삶을 살아보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시고 제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제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저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함께 하심을 정말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면서 1년만 살아보세요. 1년을 살아보려면 결단만 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뜻이 맞는 사람하고 동행일기 나눔방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약속하고 우리 한번 1년만 살아봅시다. 진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내 삶에도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지. 그리고 1년 뒤에 우리 간증 집회 한번 합시다. 지금부터 접수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저를 증인으로 주님 세워주신 걸 믿습니다. 내가 간증할게요. 지금 우리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간증하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가정에도, 제 심령에도, 그리고 내 일터에서도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